네. 오늘 예고해드린 우리 명지대학교 이분이 나오셨습니다. 아주 이야기꾼 우리 박정호 특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는 뭐 저희 3프로 TV의 한 프로라고 해도 될 정도죠. 예, 식구가 되셨죠. 진행도 또 한 번씩 네. 이렇게 맡아주시고. 네. 자, 오늘 근데 주제가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19, 코비드19 이후에 방산 쪽으로 관심을 가지라고요? 네, 네. 뭐 전쟁이 난다 뭐 이런 소리는 아니고요. 네. 여러 가지 징후가 지금 방위 산업체에 많은 국가가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많이 보여서 네. 여기에 좀 관심을 보고 지켜보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방산에. 예. 네. 일단 뭐 제가 그런 시그널을 읽었던 대표적인 징후가 어디 있었냐면 네. 미국에는 이런 경제연구소 말고 군사 또는 정책 전략 연구소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런 연구소들에서 요즘 가장 많이 올라오는 공통적인 키워드 요게 뭔지 좀 몇 가지 추려봤는데요. 네.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바로 지금 보시는 저런 단어들입니다. 나름대로 지금 뭔가 소요가 일어나기 직전인 것 같은 어떤 여러 기조가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단어들인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민족주의가 좀 대두되고 또는 국가주의가 강화되고 자국 우선주의가 있고 그다음에 국경을 통제한다든가 반외국인 정서가 높아지고 있다든가 그리고 개인의 자유보다도 지금은 위기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더 우선해 가고 있는 이런 여러 징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지금 전략연구소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런 우려들이 항상 불거졌을 때 보면요. 이게 뭐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 자신들의 방어를 위해서 오히려 방산업체에 힘을 실어주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방산과 관련된 예산 증액 내지 네. 이런 기조들이 목격되는 걸 제일 먼저 찾아봤던 게 저기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또 보시면 우리나라도 이제 방위 산업의 목적이 슬슬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동안에는 대북과 관련된 이슈로 우리가 방위 산업을 육성하거나 네. 안보에 대해서 이제 중요도를 높였는데 최근 방산과 관련된 여러 보고서들을 보면 이제 대북보다는 더 자주 언급되는 게 동북아. 네. 예, 중국이나 일본이나 멀리 있긴 하지만 미국 네. 등의 군비 증가 움직임들이 이제 점점 모색되기 시작하면서 여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도 안보적인 차원에서 좀 더 방산에 관심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방산과 관련된 실제 전략 전술도 동북아라는 관점에서 좀 더 많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떡하면 지금 중국 군항기가 우리 영공으로 올라오질 않나. 그다음에 러시아 군항기랑 같이 공동 훈련을 하기도 하고. 일본은 뭐 또 항상 독도 지네 땅이라고 막 맞아요. 어디 쓰니까. 예. 바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 방위 산업의 이슈는 대북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북아 이슈 때문에 네. 한동안 이게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특히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바이든 당선 전에 많은 국가가 본인들이 먼저 해결해야 될 건 해결하고 싶어하는 눈치가 많아요. 예, 예. 이 리더십의 공백 속에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다 보도 보셨겠지만 이란의 핵시설 아주 수뇌부를 죽여버렸잖아요 미리 폭사시켜버렸죠. 군도 안 해 또. 예. 죽어야 된다 왜? 죽어야 된다. 참나. 바로 네. 바이든의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국방과 관련된 기조가 많이 바뀌어가면서 네. 자신들의 자국의 이해득실을 따져서 이거 불리할 것 같은데 그러면 먼저 선행을 감행을 해버리고 이런 움직임이 많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바이든의 이제 그 군사 전략 그 관련한 실무 수뇌부들을 보면요, 이분들이 사실 트럼프 수뇌부보다는 좀 강경 노선들이 많아요. 예, 네. 우리 바이든 정권 때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는 기조들이 되게 많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군사, 기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전략 자원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자금이 글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경파가 많이 지금 들어갔어요? 예, 맞습니다. 바로 그런 이슈가 있고요. 특히 그 과정에서 중국은 네. 예전부터 2010년도부터 전 세계 군사 최강국이 되기 위해서 군사비 관련한 예산을 GDP 대비 가장 급속도로 늘리고 있는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군비라는 것은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 예산 투여가 좀 전략적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미국에서 2012년 기준으로 13년 기준으로 11년 기준으로 어느 예산을 가지고 2050년 가까이 국방비를 쓴다고 했었을 때 그 시계열은 파란색 시계열로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빨간색 시계열입니다. 네.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적으로 군비 증강 그 예산이 15.6%거든요. 이 추세를 계속 유지했었을 때 결국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에 크로스가 일어나죠. 전 세계에서 가장 군비 지출을 많이 하는 국가는 이제 더 이상 미국이 아니라 중국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있는 추세. 중국이 더 많이 지금은 아니에요. 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 시계열들이 미국 전략연구소에서들도 많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 속에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군비 증강이 일어나겠구나라는 네. 것들이 많이 지금 확인이 돼가고 있고요. 이런 추세는 이미 우리나라 정부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 증가 추세인데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국방비 증가율이 박근혜 때보다는 훨씬 높아졌죠. 네. 아.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네. 증가율이거든요. 네, 네, 네. 예. 전체적으로 국방비가 GDP도 올라가니까 국방비도 올라가는 건 어느 정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증가율이라는 게 더 중요한데 오히려 박근혜 정권 때보다도 문재인 정권 때 국방비 증가액이 높아진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가 국방을 해야 될 이유들이 동북아 관련한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나 중국과의 어떤 갈등 속에서 네. 우리가 자주 국방에 대한 이슈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굳이 미국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자주 국방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를 조성하자라는 니즈가 또 높아진 것이죠. 네. 이런 과정에서 방위산업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 증액들이 꾸준히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 투자할 때 방산 관련해서도 상장된 회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초창기에는 탄피 만드던 회사가 이제 방산업체였는데 전 세계적으로 군리 관련한 회사 중에서는 아주 탑티어에 들어갈 정도로 발전한 풍산 같은 회사도 있는 것처럼 방산업체라고 꼭 뭔가 부정부패 온상이거나 뭔가 안 좋은 어떤 뭐 이미지들만 있는 건 솔직히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방산 관련해서 뭔가 투자를 할 때 많이 껄끄러워 하시는 분들이 그 이유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좀 오해를 좀 해결해 드리려고 좀 몇 가지 슬라이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보시면 첫 번째 질문은 방산 산업은 좀 부정부패가 많은 산업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되게 많이 하세요. 워낙에 뭐 방산 비리. 맞습니다. 네? 옛날 율곡이었나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예요.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가 뭐 약간 부정부패가 있다고 해서 이거 괜찮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네. 대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방산 산업이 정말 떠들썩했던 사건이 록히드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게 록히드 마틴사가 1950년대 후반부터 70년대까지 자사의 항공기를 판매하기 위해서 서독,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의 정치 수뇌부들에게 꾸준히 뇌물을 제공해 줬던 네. 사건이 한번 밝혀진 적 있죠. 그래서 일본은 수상이 직접 로키드 스캔들 네 연료됐었고 네덜란드는 여왕의 남편에게 또 지속적으로 뇌물을 줘서 그게 발각이 돼서 또 한번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인더스트리에 비해서 방산 부분에서 왜 이렇게 부정부패라고 해야 될까요? 비리가 많으냐? 네. 그게 구조적으로 좀 그럴 요인이 있어요. 뭐 그렇겠죠. 네, 이유가 우리가 독점 시장 그러면 대부분 물건을 파는 회사가 하나인 시장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독점 시장 중에서 수요 독점 시장이 있는데 방산 산업이 수요 독점이죠. 무기를 사주는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요. 뭐 정부에서 사는 그렇죠. 거니까. 정부에서 네. 사죠. 뭐 개인이 전투기나 탱크를 구입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 따라서 무기를 사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업체들이 경합을 벌릴 때 그 한 사람만 설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너 테이크스 올이거든요. 따라서 그 한 사람을 설득한다. 뭔가 공략해야 될 대상이 생기고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당연히 수위 높은 어떤 뭐 법을 넘나드는 일을 하기가 쉽겠죠. 가격은 얼마든지 높게 책정해도 상관없이 그냥 그 사람이 결정
설정만 하면 되니까. 설정만 하면 되니까요. 네. 특히 지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네. 가격이 상관없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방위산업은 대표적으로 정보 비대칭 사업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국가 안보가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네. 그 어떤 무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발 성능을 오픈할 수도 없고 네. 그것에 대한 세부 사양도 오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뭔가 제품에 대해 공개도 잘 안 하고 있는데 가격이 책정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BD가 책정되고 외부의 제3자들이 그거를 관리 감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수요 독점 그리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이게 예전에는 쌍방 독점이었어요. 만드는 사람도 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너는 탄피 만들고 너는 뭐 군 그 저기 장 뭐 저 중장비 만들고 너는 집차 만들고 이걸 다 정해 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와 공급자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인더스트리다. 그렇죠. 네. 그러면 국방비 예산으로 둘이 이게 어떻게 심하게 말씀드리면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도 있으니 당연히 산업 구조적으로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부정부패가 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보다도 이런 이슈가 좀 많아지는 구조적인 요인은 있긴 있다. 네.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또 뭐 부정부패 일어났다는 게 올바르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 이유는 방위산업체 같은 경우는 예산 투여 대비 성과가 없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제가 대표적으로 요 근래 일어났던 몇 가지 기사 좀 추려왔는데요. 네. 얼마 전에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왔었을 때 정부 사이드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던 세일즈가 하나 있었는데 수리원을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헬리콥터? 헬기요. 네. 네. 그래서 두테르테 대통령 타는 헬기 뭐 직접 타보시기도 해드리고 했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대요. 그래서 내부자들에게 이제 이거 우리 구매하는 거 좀 검토 좀 해봐 라고 얘기를 하시긴 했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수리원 헬기 추락해가지고 우리 저 군인 다섯 분 정도가 순직하셨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예전에 혹시 기억하세요? 그 저기 그 우리 K2 전차 문제 있었던 거 우리 파워렉이라고 해가지고 변속기 결함으로 이제 문제도 생기고 뭐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K2 전차 같은 경우도 뭐 문제 생겨서 이거 몇 뭐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결국 이거 다 뭐 엉뚱한데 돈 쓴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정말 좀 이거는 좀 이 군 이 방위산업 관련한 분들도 좀 반성해야 되고 네. 우리들도 좀 그 조금 다시 인식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방위산업 관련한 분들은 첫 번째 너무 조급증이 있으세요. 뭐냐면 기술이 완벽하게 검증되기 전에 보도자료를 너무 많이 빨리 써요. 네.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네. 방산 장비에 들어가는 기술이라는 건 대부분 초고사양이고요. 대부분 세계 최초로 어딘가에 탑재해보는 기술들이 많아요. 뭐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역시도 F-35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밝혀지고 그것 때문에 뭐 비행기가 추락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세계 최초의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시행착오들이 일반적인 제품보다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들을 다 거치는 숙려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기관이 좀 필요해요. 물론 그렇다고 사상자 나는 이런 뭐 숙려기관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100% 검증도 안 된 상황에서 너무나도 빨리 무슨 성과를 좀 보이려고 이걸 발표를 자꾸 해버리는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뭐 명품 전차다 뭐 수리온이 뭐 보다 낫다 뭐 이렇게 했다가 뭐 이게 실질적으로 봤더니 뭐 떨어지고 하니까 국민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네, 네. 실제 어떻게 됐냐면 그렇게 우려 많이 했던 K2 전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 흑표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거는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명품 전차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수출 확인된 것들 말씀드리면 인도네시아에 수출 확정된 거고요. 네. 터키 같은 경우는 이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해외 국가도 방산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너희 거를 우리나라 내부에서 조립해볼게 이런 형태로 수출을 많이 해요. 네. 조립하는 과정에서 배우고 싶은 거죠. 네. 터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K2 전차를 자체적으로 우리가 조립해서 우리가 그걸 쓰겠다 이렇게 해서 수출을 했었고 현대 로템도 폴란드에다가 K2 탱크 800대 보내는 걸로 이제 이게 10조 원 정도 넘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수출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럼 예전에 그렇게 문제 많다라는 전차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수출한 거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숙려 기간, 보안 기간, 시행착오 기간이라는 게 원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거에 대해서 일찍 보도자료를 때려버리니 국민들이 너무 방산 관련해서 비리라고만 자꾸 생각하는 오해가 좀 있는 거라는 거죠. 방산이라는 단어 나오면 비리부터 이제 같이 예. 붙는 게 좀 있죠.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또 말씀을 좀 드리면요. 방위산업에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많이 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들 많이 하세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통일만 되면 이거 지출 안 해도 되는 돈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아 근데 이건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세 중립국이라고 불리우는 국가들 있잖아요. 스위스나 네. 오스트리아 같은 국가. 오히려 이런 국가들은 우리나라 같이 지금 아직 휴전 상태인 국가와 똑같이 징병제를 하고 있어요. 예 네. 무슨 얘기냐면 방산업을 지원하는 이유는요 이거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네. 방어적이고 수비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에서 방위산업 관련한 예산이 9등 정도 하거든요. 미국이 1등, 중국이 2등, 그 다음에 사우디가 3등, 인도가 4등이에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통상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GDP 대비 국방비는 1%에서 2% 정도로 지출을 하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그런데 사우디는 10%가 넘어요. 네. 이건 국왕들이 무기 수집에 좀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 그냥 뭐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동네에서 큰형 노릇 하려니까 뭐 그런가 뭐 그런 것 같기도 네.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도도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인도는 예전부터 자력 강생을 강화하기 때문에 저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이런 나라들부터 무기 많이 사는 대표적인 국가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있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9등이나 되는데 이거 괜찮은 거냐라고 했었을 때 자,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815년부터 영세 중립국인 스위스도 징병제를 계속하고 있고요. 네. 저는 이 말씀을 방산업체 관련해서 가끔 제가 설명드릴 때 많이 하는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100년간 쓰지 않을 무기라도 반드시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다. 이게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하신 말이거든요. 무기는 쓰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침략하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K2 전차나 이런 것들 변속기 결국 해외 수입해가지고 지금 만들고 막 그러거든요. 100% 국산화라는 건 상당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상당 시간 우리가 좀 인큐베이팅 시간은 기다려야 되고 자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이후 방위산업에 더욱더 주목해야 될 이유를 그 다음 슬라이드에 좀 넣어왔는데요. 또 한번 보시면요. 이제는 방위산업이 첨단 산업 육성의 교두보가 되기 때문인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제가 고급차하고 저가 차량 하나를 가져왔어요. 네. 근데 이제 밑에 있는 액센트는 전 세계적으로 저기 현대차의 베스트셀링 그 차량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제네시스는 얼마 전부터 사실 네, 뭐 네. 해외 수출이 된 거죠. 원래는 우리나라에서만 판매하던 차종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면 현대 같은 경우는 잘 팔리는 저 저가 차종 전 세계에 많이 팔면 되는데 굳이 몇 년 동안 우리나라 내부에서 고가 브랜드인 제네시스 인큐베이팅 해서 굳이 저거를 전 세계에 판매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차량 판매 전체 대수도 많지도 않은데. 뭐 이미지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기술력을 좀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것도 다 맞는 말씀이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자동차 시장들 중에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자동차 전문가도 있더라고요. 네. 미국이 독일차에 밀렸던 가장 큰 이유는 고급차 시장을 놓쳤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만 자동차의 최첨단 기술은 대부분 고급차에 먼저 사양이 투영됐다가 그렇겠죠. 그게 이제 중저가에 저가로 이제 차차 내려오는 네네네. 건데 그 고급차 시장을 뺏겨버리면 그 고사양 기술을 개발할 이슈들이 점점 줄어들어버린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동차 기술을 배양할 수 있는 어떤 교두보 이런 뭐랄까요? 이런 기회를 찬스를 잃어버리니 기술 격차가 자꾸 벌어지게 된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자동차 시장이 아니 우리 뭐 포드나 GM은 전 세계에서 몇 대나 팔는데 저 고급차나 몇 대 만드는 저런 벤츠나 아우디가 우리의 경쟁 상대냐 옛날엔 그랬다가 지금 뼈저리게 후회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고급 자동차에 어떤 부품이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먼저 들어가는 제품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방위산업 제품들이에요. 그 다음 네. 슬라이드 보시면요. 자
자동차가 아니라 전차 같은 경우는 도로의 컨디션이 아주 극단적으로 열악한 데서 운행을 하겠죠. 네. 이렇게 뭐 비포장 도로가 아니라 거의 산길이거나 아니면 경사도가 도로가 아니라 난간을 올라가야 된다든가 뭐 이런 곳들을 다녀야 되잖아요. 그럼 저런 곳을 다녀야 되는 전차를 만들 때는 정말 최고 사양의 부품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 어디로 다시 들어가냐면 고급 자동차로 들어갔다. 그 다음 저가 자동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고급 자동차만 생각하지만 현대, 로템이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여러 배양된 기술들이 뭐 베어링 기술일 수도 있고 뭐 마력을 올리는 다른 기술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자동차로도 또 간다는 거죠. 뭐 적을 감지하는 적외선 기술인데 이게 나중에 무슨 라이다나 이런 데 쓰일 수도 있고. 맞습니다. 네. 정말 정확한 비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최근에는요. 네. 어떤 이슈가 더 높아졌냐 하면 이제 슬라이드 두 개 남았는데요. 자, 그 다음 보시면 3D 프린팅 기술 같은 경우도 방산 업체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네. 방산 장비 중에서는 단종된 무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무기를 수선 가공하고 계속 써야 되는데 네. 단종된 무기는 부품을 하나를 만들거나 또 소수를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돈이 너무 그때 많이 제일 적합한 기술은 3D 프린팅 기술을 네.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AI 기술 같은 경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에서 가장 많은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단일 펀드로 제일 많은 펀딩이 조성된 중국 내 VC, 벤처 캐피탈 펀딩이 있거든요. 네. 그 펀딩에 가장 많은 자금을 댄 건 국방부예요. 그 다음에 미국 역시도 구글이 그 펜타곤하고 공동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가장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을 가장 많이 지원하고 후원하고 있는 게 대부분 그 방위산업입니다. 국방부고요. 예, 테러 저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무인 기기들을 만드는 데 또 활용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이게 방위산업의 개념을 더 확장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 지론인데요. 네. 그 지론을 보게 된 게 바로 이 드론인데요. 드론은 워낙 작기 때문에 레이더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장 큰 성과라고 하긴 좀 그렇고 네. 가장 큰 파급 효과를 일으켰던 게 대부분 드론이거든요. 저기 사우디의 정유시설을 폭파한 것도 드론이 와가지고 폭파시켰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란의 군수 내부를 미국이 저격할 때도 또 드론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을 한 그렇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레이더에도 걸리지 않은 드론, 이 드론은 방위산업에서 연구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곳에서 연구했다가 오히려 방위산업으로 넘어간 형태가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는 드론, 인공지능, 빅데이터, 나노기술 이런 일반적인 최고 사양 기술들이 결국 우리 국방이나 안위에도 관련된다라는 인식들이 더 높아지면서 방산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들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수, 군수, 공동 수요를 기반으로 연구개발에 지원을 할 가능성이 많고 네. 그런 것들의 신제품을 많이 투영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우리 저 염차장님 모셨는데 30초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네. 예, 그 다음 장 하나 보여주시면요. 네. 최근 아마 그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요, 제 소견으로는 중동 지역 같은, 중동 말고 중남미 지역 같은 경우는 전부 정권이 바뀔 거고요. 네. 그리고 일부 지역은 군부가 다시 등장할 거로 보여져요. 워낙 지금 민생이 코로나19로 너무 파탄이 나서 코로나19 터지기 전에도 중남미 지역은 모두 정권 교체가 있었거든요. 네. 야는 여로, 여는 야로 바뀌었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일부 국가는 군부가 다시 등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중동도 지금 심상치가 않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름대로 소규모 국지전이나 이런 것들의 우려가 높아지는데 그때 지금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이걸 업종이라고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간 군사기업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민간 군사기업은 뭐냐면 국가가 아닌 민간 기업이 군대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곳들인데요. 네. 뭐 대표적으로 딘코프, 이지스 디펜스 서비스, 비넬, 그다음에 이그제큐티브 아웃컴스 이런 회사들인데 대표적으로 이런 회사들이 전쟁을 직접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전쟁도 직접 하죠. 대표적으로 블랙워터 같은 경우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쁜 짓도 해가지고 아주 큰 논란의 여지도 됐었는데 딘코프 같은 경우는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 근접 경호를 민간 군
군사 기업이 직접 감행한 적이 있었었고요. 네네. 이지스 디펜스 같은 경우는 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이라크 재건하는 과정에서 경비 계약을 미 군부하고 해가지고 체결해서 한 적이 있고 비넬 같은 경우는 사우디 군을 정규군을 5년간 우리가 훈련시켜주겠다. 네네. 이런 계약을 하기도 하고 이그제큐티브 아웃컴즈 같은 경우는 시에라리온에서 내전이 일어났을 때 네. 수도인 프리타운을 방어하는 업무를 또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어요. 민간입니다. 이들 회사들이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한 100조 원 돼요. 이거 작은 금융 아니죠. 네네네. 100조 원이니까. 근데 이게 지금 많은 해외 리포트들을 보면 코로나19 끝나고 이 시장 규모가 급성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네. 군인 공제 해외에서 우리나라 군인 공제 네. 민간 군사 기업 관련한 그 분야로 우리가 신규 사업을 모색하겠다. 공제 자금을 바탕으로 이거를 2010년도부터 천명해서 2015년 네. 이후부터 꾸준히 진행을 했는데 최근에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확인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뭐 우리 그 장병 그 출신들이 해외 가서 전쟁하겠다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비즈니스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신규 사업도 아주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우리도 뭐 그런 거는 유망한 것 같은데 우리 뭐 군인 정신이 충일하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군인 하나 왜 크게 또 논란된 적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네. 아, 예. 그래서 한참 이미지 좋아지다가 세 개짜리? 예? 네? 밥풀떼기? 아, 그렇죠. 밥풀떼기라고 하는군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자, 이 군 관련된 산업에도 한번 관심을 한번 쭉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 주신 명지대 박정우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